2년 정도 일했었어요. 중독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1년간 잡고 계속 저희가 깰만 하면 이제 기사를 하는 거고. 제보자는 서울 강남의 피성형외과에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5번, 6번 그렇게 맞고. 거의 매일이네요.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그렇게? 하루에 4명. 저희는 더 이상은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면 1층까지 차까지 이렇게 모셔가지고 안 깬 상태에서 계속 돌아. 피성형외과엔 창고 비슷한 3번 수술방이 있다고 합니다. 3번 방 거긴 몇? 의료용 베드와 수액 보관용 냉장고가 있다는 3번 방. 그 3번 방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얼굴 아실 만한 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그냥 혼자 혼녀인데 그냥 일반인 실직 다니는 여성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 피성형외과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있습니다. 제보자가 언급한 유명 연예인 A씨가 이곳에 드나드는 걸 본 적이 있는지 빌딩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제보자가 지목했던 유명 연예인 A씨가 이 병원 원장과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 전화만 드렸어요. 오늘 한번 시술을 원하시는군요? 작은 시술을 해놓고 계속 재워달라고 하세요. 계속 올려서 실장님들이나 친해지면 나 사실 이러이러한데 이거 좀 해달라. 프로포폴을 투약받을 수 있다는 제보자의 말은 사실일까? 보톡스 하면 좀 갈 수 있다고 제가 전해드렸어요. 유명 연예인 A씨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좀 단골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아침이나 저녁까지만 하고 한다고 제가 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3번 방의 존재는 사실일까? 한 방에 들어가자 창고 같은 수술방 한가운데 베드 한 개가 있고 우측엔 냉장고가 보입니다. 바로 그 3번 방입니다. 제보자에게서 유명 연예인 A씨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게 10년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약한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한두번 봤을 때는 신기했는데 이제는 그냥 또 자는구나. 근데 본인들이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간단한 시술을 포함해서 하면 그래도 이제 설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수납액이 좀 많이 컸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하루 온종일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현장분들과 조금 다른데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한 번 주문을 줄 때 한 10분 정도 주문이 한금에 한 40만 원씩 받고 하루 하면은 거의 500대? 유명 연예인 A씨에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선생님한테 프로포폴을 정기적으로 투약했다고 해서요. 제가 성형 같은 걸 많이 했다는 이미지가 있고 그게 또 사실이긴 해요.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저한테 수면 마취를 해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시술을 하거나 그럴 때 일단 마취를 할 때는 저희가 마취약의 성분이 뭔지는 잘 몰라요. 시술 마치면 바로 병원을 나오신 거예요? 바로 나올 수는 없죠. 쉬고 나와야 하는 건 맞는데 최대한 40분 정도? 짧게는 20분도 하긴 했어요. 무조건 1시간 안쪽으로 쉬고 나오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마취를 더 해달라거나 그 주사액을 말하면서 더 놔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A씨는 시술을 받으며 잠을 잔 건 맞지만 프로포폴을 맞은 건지 자신은 모르며 합법적인 수면 마취였다고 주장합니다. 비디오머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해 피성형외과의 프로포폴 투약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프로포폴을 사용한 병원은 투약자와 사용 목적, 사용량 등을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시술이었다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예인 A씨의 프로포폴 투약 기록은 아예 없었습니다. 특정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병원의 진료 기록부에서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어서 지자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요. 프로포폴 불법 사용 등 의심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성형외과는 수면 마취제로 프로포폴을 써왔습니다. 연예인 A씨는 수면 마취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포폴이 투약됐을 텐데 정작 A씨에 대한 투약 기록이 없는 건 이상한 대목입니다. 카트는 있어도 다르다는 그런 증거는 아니에요. 프로포폴을 그렇게 주사를 하려면 장부 조작을 해야 돼요. 프로포폴은 기타의 구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술 환자들 이렇게 더 많은 양이 들어갔다고 구보를 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 빼는 거예요. 피성형외과의 해명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원장님 꼭 뵈야 돼서 혹시 2주일 넘게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피성형외과 원장을 만나지 못한 대신 이 성형외과에서 과거 페이닥터로 일했던 의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잘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사로서 말하는 게 목적의 투약에 제가 관여를 한 거니까요. 얼마나 적극적이었냐면 페이닥터는 병원에서 불법 투약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연예인 A씨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여부에 대해선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예인 중에서 의심을 하긴 했어요. 조금 이상하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0일 피성형외과가 불법 마약류를 투약해주고 거액을 벌어들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성형외과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비디오 머그 뉴스 추적입니다.